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함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시면서 작정 다니엘 절하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거룩한 땅에서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 경배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기쁨의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거룩한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영원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 함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가 우리의 친구들, 앞서가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예루살렘에서 다 함께 오솔길 따라 걸어가다 보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솔길 따라 걸어가다 보니 아름다운 나무 사이 찬란한 빛이 눈부신 찬란한 빛이
오래전 내가 살던 땅에서 오래전 내가 살던 땅에서 경작받던 그 일들 경작받던 그 일들 발걸음 옮기는 순간마다 발걸음 옮기는 순간마다 생생히 떠올라 생생히 떠 아버지께서 받으셔서 이 아름다운 곳을 보게 하셨나이다. 황금길마다 걷어있는 황금길 내 마음 감동이 되네 마음 감동이 돼 아버지 향한 나의 마음 아버지 향한 나의 마음 생각나게 하네 생각나게 어느덧 길 끝에 다다르니 어느덧 길 끝에 다다르니 아름다운 옷의 빛깔 아름다운 옷의 빛 맑은 물소리 영롱하네 맑은 물소리 영롱하네 눈물 흘러줘 아버지께서 받으셔서 아름다운 곳을 보게 하셨나이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작정 다니엘 절하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천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년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하가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를 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루를 돌아오며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루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아버지 원하기 바라는 삶을 살까 했지만 온전하지 못한 저희들 아버지 오늘도 내 입술과 내 생각에 진정을 아버지께 온전한 저희들에 대며 빛 가운데 내가 달려가므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기 돌렸나이다. 감동이 되고 능력이 되고 아름다움이 되어서 아버지야 원하기 바라는 저희들은 모두가 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추업시기나 원하기 돌렸나이다. 희박 감사함에 달려가며 영적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조금 더 부족되며 앞도록 도와주옵시기나 원하기 돌렸나이다. 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된 믿음과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면 거룩한 주님 영상 앞에 온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더더욱 힘차게 달려가므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나 원하기 돌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고 달려가고 또 달려가므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치겠습니다. 아버지 방해하반다는 저로 지나 같을 일곱 귀를 물리쳐 주옵시기나 원하 기도하옵나이다. 온수마의 도로 거쳐나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맹하러 불러갈지어다. 어둠 들어감들을 일곱 귀를 물리쳐 주옵시기나 원하며 한없는 끝없는 사랑을 펼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도함과 하늘 보좌를 움직이며 한없는 끝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사 제 이름으로 승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자유 들에게 날 도와주옵시기나 원하 기도하옵나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했사오니 부르짖 기도가 상달되며 아버지가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역사하소서.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 얼마나 감사한지요. 천국을 지었고 아름다움을 주셔서 날마다 천국의 아름다움을 내고 달려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며 은혜까지 나아가며 충만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영혼들에게 오늘도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목자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심에 감사하며 지금 당장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하며 만민의 왕대가 됨에 감사하며 오늘도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영혼들이 여기 있사오니 한없는 끝없는 사랑을 펼쳐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사 경강을 들으며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감동이 되고 능력이 되며 은혜가 되어서 아버지의 드리게 조금 더 부족되며 없는 한없는 끝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옵시기나 원하기를 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주신 마음의 모든 영혼들 전세계 전 아버지며 마음의 영혼들 오늘도 아버지며 대한민국에서 시장사는 마음의 영혼들 더 기뻐하며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얼마나 큰가 깨우치며 영광 들으며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나 원하기를 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세계 곳곳마다 안정을 이루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복덕의 아름다운 나라 영광도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주신 분을 말미암아 마음껏 영광 돌게 하시고 아버지 기쁜 뜻만 이루어드리며 아버지 달려가고 또 달려가므로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나 원하기를 옵나이다.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할 수 없이고 한없는 끝없는 사랑을 펼쳐주심으로 말미암아 드리지게 조금 더 부족되며 없도록 도와주옵시기나 원하기를 옵나이다. 복대가 아름다워 태어나서 우리가 올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신앙의 사랑으로 더 충만하게 달려가며 영광들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나 원하기를 옵나이다. 깨우치는 것마다 깨달은 것마다 아버지여 우리 이 나라의 안정을 해가시고 곳곳마다 아버지 연마에게나 곳곳마다 어둠들이 이 나라에서 물러가며 하나님의 오직 아름다운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기를 옵나이다. 전세계는 나라의 소물과 마약의 아버지 하나님의 또 아버지
아버지 그 모든 것도 대체 못하고 있는 오늘 또 설교 말씀을 또 들어봤습니다. 전 세계 곳마다 안정을 가슴 받기도 하시고 서로를 미하고 죽이고 아버지의 돌주라는 그런 모든 것들 아버지 나를 거스르는 것이 아버지 더 나 많이 많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도와주옵시기를 원하면 참 아름다움으로 아버지 마지막 대치를 맞게 합당한 아버지이며 전 세계 곳마다 아버지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이렇게 불리 켰는데 여러분 앞에 볼 때 괜찮으세요? 좀 뭐 좀 이상하세요? 여러분에게 뭐 비춰주는 게 좀 어때요? 편안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신앙의 참된 의미를 알고 찬양 올리겠습니다. 신앙의 참된 의미를 알고 온 생을 주께 바치기로 했을 때 온 생을 주께 바치기로 했을 때 굳건한 믿음으로 이 길 가도록 하신 참으로 주님의 은혜라 참으로 주님의 은혜라 할 수 있다는 믿음 주시고 할 수 있다는 믿음 주시고 은혜의 찬양 넘치게 하시니 은혜의 찬양 넘치게 하시니 어느새 주님은 나의 중심 어느새 주님 나의 중심을 느끼시고 이 길을 가라 명하셨네 이 길을 가라 명하셨네 내 마음에 얼마나 얼마나 성경을 보고 매포되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고 목적에 복받았지 않습니까 때로 비끄시고 아멘 능력의 이름으로 성경을 보고 선생님 같은 아들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힘들고 힘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끄시오 나로 성결의 복음에 나로 성결의 복음에 합당한 일꾼으로 쓰시오 주님의 뜻 이루어진다 내 모든 삶을 채우게 하시며 내 모든 삶을 채우게 하시며 찬양과 기도로 이 길 가도록 찬양과 기도로 이 길 가도록 하시도 참으로 주님의 은혜라 참으로 주님의 은혜라 하늘의 소망 갖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 갖게 하시고 감사의 찬양 넘치게 하시니 감사의 찬양 넘치게 하시니 내 인생의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시니 나의 전부가 되시니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전부가 되셨습니까?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인생의 계획을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인생의 계획을 주님 뜻대로 이끄시고 주님 뜻대로 말게 하시고 아버지여 내 자아는 지켜지게 하소서 아버지여 내가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죽어지는 미래를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으시오 성령을 부으시오 나로 성결의 복음에 합당한 일꾼으로 쓰시오 주님의 뜻 이루어지네 주님의 뜻 이루어지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주님 것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섭섭함이 있습니까? 고집하며 내가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키웠는데 너희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섭섭합니까? 버리세요 자녀들까지 남편에게 섭섭합니까? 버리세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주님 것을
아버지여 철없는 종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제물 맡긴 사명 맡긴 제물을 오늘 밤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며 아니요 내가 조금 더 살아야 돼요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주님이 오시라면 나는 갈 겁니다 주님의 쓰시니도 주님이라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일만 하렵니다 주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주님 사랑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감사할 줄 몰랐었네 여러분 마음에 중심으로 감사하세요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 아버지여 연약한 종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실행하지 못하고 삽니까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 손들겁니다 아버지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소원 들고 여러분이 참는 허전함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나는 뭘까는 그런 허구함 다 버립시다 얼마나 우리는 평화에 잘 살았습니까 얼마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살았습니까 목자의 말씀에 따라 새 손을 간다고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영원히 보혈로 구해주시니 보혈로 구해주시니 아무도 여러분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은 아버지는 여러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하고 집사하고 나오신 날이라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은 나의 신랑이 되십니다 내 안에 있는 보혈사가 성령이 되겠습니다 내 주여 내 주여 고대에게 하는 마음으로 고대에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주님자로 이 시간 나왔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주님의 의자로 나왔습니다 받아 주 앞에 구한 오늘 밤 내가 구합니다 버리갈 것과 능력을 구합니다 내 마음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탐정을 버리고 미움 버리고 내가 죽어지는 우리를 내기로 원합니다. 내가 죽게 없어서 내가 죽어지는 자가 되게 없어서 부르신 다음에 아버지 내가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내가 임하여서 내가 어느 곳에 죽지 못하는 걸 돌아보게 하시기를 원하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이 아버지 내가 혼자 하지 못한 것들이 아버지 원하고 반응을 되지 못한 모든 것들 용서하여 접수이고 허수지고 또 죽어지고 또 죽어지고 죽어지고 아버지여 미래를 죽어갈 것까지 아버지 내가 죽어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기를 원합니다. 생명말을 밝혀 은혜와 은혜를 밝혀 아름답게 달려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지는 미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다음날 남다른 사랑으로 영광 들며 아름답게 이루어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도와주옵소서.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하신 바 되기도 하셔서 영광 돌리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즐거운데 우리 모두가 어떤 마음이 될지를 깨우쳐 기다리며 변화되어서 아버지며 승리하고 또 승리하며 영광 들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조금도 부족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없이기는 원하기도 합니다. 평생을 내가 사랑으로 역사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영광 들으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아무것도 아니나이다. 아버지가 진리의 사랑으로 달려고 또 달려고 없나니 그 다음 아름다운 사랑으로 펼쳐간 아름다움으로 영광 돌려드리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나를 놓고 취미만 있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기 바는 내가 되기는 원하기도 합니다. 나가 아버지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을 뺀 뿐이 나이다. 아버지 나는 죽고 주만 내 안에 살기 노력하지만 나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서는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나는 무엇인가를 마음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달려갔는데 또 내가 보지 못한 게 어찌할까 하는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더 그녀와 사랑으로 불가등 기도를 통하여 능력받기는 원하기도 하며 나의 모든 걸 벗어버리고 성결의 아름다움 내가 달려가게 하신 바 되기도 이름 없이 비도직 한다는 날지라도 우리의 사랑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귀한 자리 가져가셨나이다. 생명을 다하여서 영혼들을 끌고 안다는 새 삶에 가야 되겠사오니 능력밖에 하시기는 원하기를 넘나이다. 사랑의 능력밖에는 원하기를 넘나이다. 요한에게 바로 감사함으로 들려진 내가 되어서 아버지는 내가 받은 바의 축복을 나눠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는 원하기를 넘나이다. 내가 받은 아버지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새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나간 자가 되기도 와 주옵시기는 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시험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녀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능력받고를 받고 충만을 받게 하신 바 되기도 하여 영감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주셨나이다. 은혜를 주셨나이다. 내게 아버지 염려 축복하셔서 아버지는 이 길을 가라하셨나이다. 성결의 복음을 가라고 말씀했나이다. 그러니 성결의 복음을 통하여 성결 내가 달리게 했나이다. 감사합니다. 능력이시여서 감사하고 달리가 없나니 더 그녀와 사랑으로 나가게 하시고 내게 채우셔서 분야분야로 새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를 원합니다. 평생하늘 신 아버지 그 사랑 안에서 특이한 자가 되기도 하시고 빛건대 달려가므로 말미암아 성결을 내가 또 온전한 자가 되기도 와 주옵시기는 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사실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어디 너를 참고 견딜 것까지 이 형들을 사랑하여 새 삶을 끌게 하기는 원합니다. 연설가 들을게 삐일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게 할 때도 있나이다. 그러나 죄의 사람을 품어주고 뽑으시면 그것이 능력되고 영혼들의 생명 가운데 있다는 생명이 될 것이 없나니 사랑을 말한다고 생각하며 나간 자가 되기도 하시고 이 사랑으로 아버지 모든 영혼을 내 안을 품는 자가 되기도 하시고 저의 그 그람으로 달려가 또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도 합니다.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첫사랑의 주만은 다 될 것 같았습니다. 첫사랑의 주만은 나는 아버지의 주만 안에서 먹지 않아서 다 될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달가다 보니 내 안에 있는 숯불이 가을랍니다. 동서에 있는 숯불이
숯불이가 올라옵니다. 엄마의 아버님 형제들에게 있는 숯불이가 올라옵나이다. 엄마가 있는 숯불이가 올라옵니다. 그럴 때 아버지 망령 채슬하면서 내가 어쩔고 어쩔고 눈물을 큰 것 같지만 변하지 못하고 그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여 답답할 때가 있었나이다.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천능하신 아버지가 하시옵나니 내 안에는 성령님 의지하게 하시기를 나 기다리옵나이다. 미세한 성령님 음성을 듣고 아버지야 내 마음에 불가능을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아버지의 선하고 자비하는 온전한 뜻을 널렁히 능력이 감당하며 감당히 이루어지며 영감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생의 사랑을 함께 승배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성과 사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나 기다리옵나이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 계시고 내일도 계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심에 감사하며 내가 아버지며 그 아버지를 붙들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처럼 많은 영광스러운 성과 사랑으로 내 마음에 이루어졌나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선은 어떠한 선이겠나이까 원수가 저를 사랑을 하겠는데 내가 진리라고 아버지며 나이가 내 자극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나이다. 내가 진리기 때문에 너무나 답답해서 내 속에는 혈기가 나으며 그 어찌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권면한다고 어찌 그 영리에 변화될 수 있겠나이까 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사오니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나의 생명 안는 자녀를 또 구원할 것이요 생명까지 달려올 것이나이다. 먼저 내 마음의 성가성을 채워나가게 하소서. 내가 참고 또 참고 있다는 날짜라도 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으로 사는 걸 채운 자가 되게 왔어. 더 아버지며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붙들고 나가며 그 다음에 나가며 태능하신 앞에 기도와 간구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죽게 문을 노리셨어. 아버지며 자녀들을 품 안에 들을 것이고 진리안에 들을 것이고 목자안에 들을 것이고 내 안에 가고 담달 것이나이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내가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을 전하다가 내 마음에 주춤할 때가 있나이다. 아버지며 어찌하오리까 하지 말게 하시고 하시고 그들 영혼은 그들 영혼이고 또 내가 간 마탕가도 마탕가 담단자가 되기도 하시고 선한자가 되기 마음이 깊은 곳에서 있는 아픔을 아버지 아십니다. 사랑으로 채우신 아버지십니다. 구원은 일대일이로 없나니 아버지가 원하는 기쁨은 천을 나가 달려갈 때 빛 가운데 나아가며 은혜까지 달려가므로 아버지가 원하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테러지게 조금 더 우대없다 도와주옵시기는 나 기다리옵나이다. 항상 주신 아버지 내게 주는 은혜가 너무 좋아서 달려가고 김목자가 주는 주님의 너무 제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더 선수하게 달려가신 무엇인가 텔레비전을 달려가신 무엇을 깨치며 빛 가운데 내가 달려가므로 하나님의 원하는 기쁨으로 달려가며 은혜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생명의 나를 밝혀 아버지 원하는 기쁨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나의 모습 되기도 할 수 없으시기는 원하 기다렸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시고 축복하셔서 천국을 내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하며 변함없는 그 사랑 안에 암락이 이루게 하심에 감사를 드렸나이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풀같은 기도를 올린 자가 되기도 하옵시기는 원하 기다렸나이다.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아버지의 풀같은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선하고 자비한 이 재단에 갇힌 뜻과 삶을 아버지 암녀 목자님의 최신 은혜를 보답하기에 어찌 살아야하며 어찌 가야 할지를 기도 강구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가 한다면 이루게 하신바 되기도 할 수 없으시기는 원하 기다렸나이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며 건강하게 하셨사오니 내 아버지가 더 건강하게 하신바 되기도 하시고 더 불같은 기도 강구 하늘 보좌를 주미고로 말미암아 성과 산으로 이루어드리게 하신바 되기도 하시고 빛과 은혜 가운데 영광 들으며 아름다움을 향하여 나하고 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 기다렸나이다.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아버지의 주의 사랑으로 영원토록 주의 은혜 가운데 감독이 되어 능력이 되며 빛되게 하여 주옵시기는 원하 기다렸나이다. 고신 아버지 감사하며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날을 밝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천국내에 더더욱 깜짝이 달리게 하신바 되기도 하시고 내가 아버지며 내 안에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며 더 충만하게 은혜가 달려가되 내가 알고 있는 은혜를 상대에게 억지를 먹으려며 상대가 커 아버지며 그것을 못 먹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를 키울 때 어린아이들 한 살짜리는 한 살짜리대로 아버지 열 살짜리는 열 살짜리도 음식을 나눠준 것 같이 나 역시도 거기에 마땅한 그런 마음으로 영혼들을 살려 나가는 자가 되기도 하시고 뜨겁게 달려가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 기다리옵나이다. 내게 오신 아버지 내게 축복하신 아버지 내게 천국 주신 아버지가 너무 감사해 달려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축복인지요 너무 감사하고 충만하고 달려갑니다. 이제는 뜨겁게 천도의 열매가 맺게 할 수 없으시기는 원하며 내가 맞는 아버지 내가 자 아버지며 아버지 영광 드리는
나와 결혼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원하길 바라는 성과 사랑으로 상대의 감동으로 변화시켜서 가족 복만 이루게 하시고 내 이웃들에게 성결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에게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시기 원하기를 남나이다. 건강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그럴까 응대 함께 하시며 먹지 않을 믿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단계를 따라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성경의 말씀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렸나이다. 그나 이 땅에서 아버님요 많은 열매를 맺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결을 맺어 또 아버님요 천대를 맺어 암단을 맺혀서 더 겸짜게 달려가게 하신 바 되게 도와주시고 머리부터 발까지 저 강근한 바다 충만하고 한다게 나아갈 수 있는 암단 나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기를 넘나이다. 내 안에 아버지는 면물을 벗고 내 안에 시계 질서를 벗고 내 안에 다툼을 벗고 내 안에 감정을 벗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시기 원하기를 넘나이다. 내 골탐도 벗겨 주옵시기 원하기를 넘나이다. 아무리 내가 오른다 한다 할지라도 산을 먹지 않으면 함부로 지나가지 않았고 산을 먹지 않으면 함부로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은 당장 역시도 어린 소자 안에까지 따라 성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님 말씀에 무엇인가를 크게 궁구하여서 내가 원한 대로 상대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아버님 내 진리와 성소 사랑 속의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고 낼 수 있는 나의 모습 되어서 성결을 향하여 더 빛을 나를 달려가는 내 모습 되며 변함난 그 사랑에서 온전을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기를 넘나다. 아버지며 아버지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기를 넘나다.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만합니다. 달려갑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며 1단계 믿음 2단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어린아이 믿음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린이되면 어찌할까요? 영혼들을 살려야 되고 영혼들 힘대가 되고 머리든 일꾼이 되면 해야 되는데 어찌 해야 될까요? 큰 마음대가 해야 주옵시기 원하기를 넘나이다. 주님만 품게 없음 받으기도 와 주옵시기 원하기를 넘나이다. 내가 삐지지는 않다 한다 할지라도 답답하고 내 것을 억지로 먹으려면 상대가 먹지 못하니 어찌할까요? 상대를 먹을 수 있다 한다면 한 살짜리는 한 살짜리 데리고 열 살짜리는 열 살짜리 음식을 나눠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하 명철이 미하게 하시고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기를 넘나이다. 너무나 주옵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영혼을 돌아가 하시고 생명하셨나이다. 이 복된 복음을 듣게 하신 바되기도 하시고 산을 목자를 만나게 하신 바되기도 하시고 당자를 만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제단을 만들어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성령 주셔서 의 가운데 질 가운데 성 가운데 나가기로 원하며 빛 가운데 나가기로 한 것이 아버지 은혜와 능력이 나이다. 그 은혜와 능력으로 더 얻고 달려가며 영광들은 내 모습 되어서 암담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제 암담에 달려가 또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기를 넘나이다. 영령을 밀치랑하여 암담을 내가 달려갈 때 끝없는 암담한 산을 한나한 산을 펼쳐주시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어찌 은혜 가운데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편의와 성명이 이루어서 더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기를 넘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곱고 고든 마음 한번 만난 아버지 먹지 않으면 한번 만난 주님을 사랑하며 달려갈 수 있는 이 마음 아버지는 기뻐 기뻐하신나이다. 그러나 이 마음은 아버지만 갖고 우쭉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성과 사랑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용서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아버지 마음 그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되기도 하시고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린 아버지의 사랑을 겪지 할 수 있도록 되었어서 그러므로 그 은혜와 가운데 달려가 나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기를 넘나이다. 감사합니다. 나를 만나신 아버지 내게 청하신 아버지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은혜와 능력으로 다하신 바 되기도 하시어서 아버님의 천국의 소망이 넘치며 더욱더 아버님의 아름다움으로 이 안에 아버지의 충만함에 감사가 은혜가 넘치어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나의 모습 되며 변함된 그 사랑에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기를 넘나이다. 오늘도 아버님이여 아버지 앞에 기도로 나오면서 곱고 아름답게 내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그같이 내가 날마다 어떤 일을 대할 때마다 더럽고 떨림으로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통과하며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시기 원하기를 넘나이다. 여유 없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간되지 않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마음의 영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승리할 수 있는 제가 명천과 은혜와 사랑을 다 왔음 받으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의 역사하여 주옵시기 원하기를 넘나이다. 천국의 아름다움을
살갑니다. 천국은 아버지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이 있는 것이 천국이 나이다. 내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는 선한 마음이 있고 또 내 본성의 마음이 있고 또 아버지는요 계속에 있는 내가 있나이다. 이것들이 아버지며 때로는 한 마음이 안 되어서 힘들 때가 있나이다. 그러나 그 내 마음이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선하고 귀한 마음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용서와 사랑 나를 채워서 더운 가운데 사랑 가운데 천국을 침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더 좋은 천국을 침나고 침나여서 빛도 간다는 내가 다가 또 나갈 수 있도록 더 접수기 너나 기도를 넘나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기도의 능력을 가해 접수기 너나 기도를 넘나다. 기도할 때 내 마음을 포기하여 접수기 너나 기도를 넘나다. 오늘도 아버지는 사랑하라 말씀했는데 저 사람이 미웠습니다. 왜 미울까요? 나에게 잘못했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아버지께 잘못하며 얼마나 주님께 잘못하고 있습니까? 용서를 말씀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니까 답답했습니다. 뭔지 알지 못했지만 내 말 답답한 이유는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나이다. 하나님의 성과 사랑이 가득 차서 아버지가 원하게 빠른 사랑으로 채우며 은혜가 달려가는 나의 모습 되게 하시고 성결 아름다움에 달려가신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너나 기다렸나이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들이 아름다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뭔가 뭔가 생각이 아버지께 연락되기를 원하며 더 뜨거운 김자를 달리고 원합니다. 근데 교회였을 때는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찼습니다. 아버님의 당장의 말씀을 들고 아버님요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 맞아 라고 합니다. 그냥 막상 어떤 문제가 내게 닥쳐올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것을 답을 합니까? 아버지 말씀으로 답을 합니까? 아니면 내 감정이 오는 대로 답을 합니까? 내 감정으로서 답을 하는 것은 기도하지 못하며 내 의아트를 깨뜨리지 못함인 것이 없나니 더 기본 단계 한단 선을 단계를 나가여 더 달리고 달려가므로 신령을 사랑으로 달려가며 은혜와 사랑으로 한단계 나아가게 합당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기를 원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영광 돌기를 원하며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는데 조금 더 부담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 원하기를 원합니다. 성과 사랑으로 아버지며 축복과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 바 도와주시기 원하기를 원합니다. 내 의아트를 깨뜨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빛 가운데 달려간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 참았습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참고 마르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그 환경에 어떤 내 마음의 답이 있는가를 생각해보기로 원하 말은 하지 않지만 아버지 상대가 답답하지 않습니까? 말은 하지 않지만 내 마음에 불편하지 않습니까? 내가 웃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불편한 것이 뭡니까? 이것이 자아고 이것이 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정인데 이것들 아버지 축지 아니하니 불편한 것이 여전히 남아있을 밖에 없나이다. 아버지 취미 어떻게 했는가요? 취미 나와 함께 죽으라고 말씀했는데 취미 내가 취미 죽은 것 같이 나도 죽는 자가 되지 못했나이다. 남자 기쁘게 하십니다. 되기도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소서. 충전 센 삶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달려갔던 나의 발걸음 발걸음마다 아버지께서 내 근에 베푸셨습니다. 생명을 다해 달려갈 때마다 생명을 역사하셨나이다. 충성할 때마다 사랑했다 따라 사랑한 내가 따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옳은 일을 달칠 때 언제 문제가 생길 때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내가 갔는데 이것밖에 안 된다고 허마가 이때가 있지 않습니까? 험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 어디에 가서 내가 또 열심히 달려갔는데 마음의 불편과 대해서 어떤 마음이 갔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나이다. 사랑이신 아버지께서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 말씀했습니까? 죽으라 말씀했지 죽지 아니하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습니다. 죽어는 주님은 죽었습니다. 날 위해서 아무 말 없이 십자가 달려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아버지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아버지 옆길에 아버지의 창을 찔려 아버지의 피를 넣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씀 안 하시나 너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찔 때 아니하시고 아무런 말을 안 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같이 아버지의 사랑해 주었으니 너도 형제를 사랑하라 사랑하지 마땅하라 말씀했사오니 사랑은 어떤 것인가 고린도전서 13장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을 깨쳐
하며 천정을 아버지의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털어보게 하시기는 워낙 기절 넘나다. 한번 만나는 목자니 한번 만나는 아버지의 황회장님 끊임없이 어떤 한란과 같은 것 날지라도 그 길 가기에 달려왔나이다. 어떤 것이 딴 날지라도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는 아버지여 내 와투를 깨뜨리지 못했나이다. 내가 열심히 하고 또 달려갔고 참 끝을 딴다. 참았지 죽지를 않았습니다. 참았지 죽지를 내 자아가 죽어져야 됐는데 참고만 살아서 아버지 감사하고만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진정은 내 감사가 아니라 서운한 감사였고 허전한 감사였습니다. 이제는 이 허전한 감사를 아버지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죽었으니 나는 죽겠나이다 하면 하루부터 내가 올 것이나이다. 하루부터 충만만 올 것입니다. 내가 죽지 못하고 아버지 내 자아를 죽지 못했던 내 모습 죽어지기는 합니다. 내가 죽었다 하면서도 아버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어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알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십자가에 달려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음으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것이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는 이 영광의 길일 것이고 영광의 치를 맞이하고 또 아버지 마지막 때 많은 영혼들을 사모하고 사모하며 아버지 나를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기쁨으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는 원망과 불평 다 벗치고 이제는 성과 산호를 가득 차서 은혜와 능력으로 한다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너나 기도를 넘나다. 영롱한 빛이 아름다운 빛이 내게 가득 채우게 하시기도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겠다고 고백하며 가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달려온 모든 시간 아버지가 내게 얼마나 축복이셨고 얼마나 은혜를 베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성과 사랑이 감동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 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내가 승리하고 또 승리하기를 원하기 돌렸나니 격적 깨달은 것마다 영광 돌게 하소서. 감사 감사합니다만은 끝난 게 아니라 이 감사가 어쩐 길로 왔으며 내가 감사함에가 달간다 한다할지라도 더 깊은 감사의 내용이 무승할 돌아오며 아버지 앞에 충정으로 기뻐하고 감사 첫사랑의 기쁨과 감사는 어찌했습니까? 첫사랑의 기쁨과 감사는 어떤 조건이 없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신 기도했고 불가지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선언 첫사랑의 기쁨이며 충만함이었나이다. 능력시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달리고 또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나 기도를 넘나다. 영원토록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그 사랑에서 내가 달려가며 믿음으로 달려가므로 말며 승리가 또 승리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기 원하나 기도를 넘며 기쁨의 찬이가 감사의 찬이 넘쳐서 영광만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나 기도를 넘나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아버지는 또 청년들의 신앙이 있으며 청년의 신앙이 있습니다. 어린애같이 감사 감사 감사하며 아버지 통과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멈출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무섭습니다. 내가 어떤 논쟁 올까 무섭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아니라 중심에서 감사가 넘쳐서 어떤 것이 있단다 할지라도 감사의 세세를 지내며 기뻐한 자가 될 때 하늘로부터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에서 영원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암담하게 달려가며 충만하게 달려갈 줄 믿습니다. 마음의 모든 영혼들에게 한없는 끝나는 사랑을 펼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복된 길을 가며 합당한 영혼들이 되기도 하 주옵시기 원하 기도를 넘나다. 오늘도 갑니다. 암담한 새 삶을 향하 오늘도 갑니다. 한없는 끝없는 사랑을 펼쳐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놈으로 우리가 가는 길이 빛이고 능력이요 창맥이에 아버지 끝없는 암담한 사랑을 펼쳐주신 아름다운 사랑으로 영광만 돌리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쉬고 비관대 달려가므로 아버지 영광 돌리는 나의 모든 것에게 도와주옵시기는 하나 기도를 넘나이다. 아버지 육신의 생활을 철저히 있게 들어버리고 영의 입술과 영의 말과 영의 것만 생각하며 나가게 하시기는 하나 기도를 넘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첫사랑 기쁨과 충만함이 내게 가득 차이기 오늘 기도를 넘나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시기는 원하며 이날 감동을 주셔서 더욱더욱 영광 돌리는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과 나의 발금되게 도와주옵시기는 하나 기도를 넘나다.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뜨겁도록 불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에 함께 할까? 어떻게 하면 목자 있는 곳에 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의 한마음대 갈까?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내 마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넌 높게 하시고 충만히 기도 원하며 아버지의 사랑만 가득 차서 빛과
되는 가운데 달간 나의 모습 빼며 더욱더 김치가 달감으로 영광만 돌리기로 원하기를 넘나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빛들의 암담이 넘치며 은혜 사랑이 넘쳐서 거룩하고 온전함으로 아버지의 나 사랑의 충만함으로 타고 또 달리고 달리감으로 말미암아 영광만 돌리게 하시기로 원하기를 여며 기뻐와 감사함으로 달리감으로 그 넘는 사랑은 정의 충만함으로 암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로 원하기를 넘나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마음의 모든 영혼들에게 한없는 끝없는 사랑을 펼쳐주시고 내게 주시는 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그 능력으로 더 충만하게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의 모든 영혼들을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와 상달되어서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없는 끝없는 사랑을 펼쳐주시고 예수 그대의 까닭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예수 그대의 까닭에 새 사람이 가며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고 아버님 거룩한 저희들이 되고 온전한 저희 모두가 되므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공감합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님 슬픕니다. 이 모든 죽어지면 어찌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이 있고 어찌야 공감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대로 까닭에 다시 살아날 수 것도 내가 죽어져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대로 까닭에 죽어지고 아버님 다시 살아나서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영혼들을 가득 찬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193점 올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빌어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 인제 이겨하는 능력을 더러 인제 이겨하는 그대는 참되지 않은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멘. 여러 가지 죄악이 예수와 밤낮으로 늘하게 그들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십자가 붙들고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는 거룩한 그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간다고요? 지금요? 세상을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움을 달가며 영광들게 하소서. 가나안 땅을 쳐먹을 때 갈렙이 뭐라고 말했느냐? 여러분 나이보다 더 많은 나이였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함께 하시며 내가 저희 가서 저 청복의 나이다. 여러분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60년을 깨뜨려 버리고 내 나이가 이만큼 됐다는 줄 알지라도 더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거예요. 성령을 불받고 여러분도 꼭 받아서 멋있는 교회 일꾼 되시고 크고 놀라운 역사가 자녀들이 아버지의 구원 받고 내가 있는 곳마다 영혼들을 살리는 내가 되게 없어서 뜨겁게 힘차게 기도 찬양 올릴 사람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찬양 올리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아멘. 주님 내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오늘도 성령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주님에게 말씀하셔서 주님에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주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 할렐루야 나는 평안 잊었네 평안 잊었네 할렐루야 평안 잊었네 주만 계십니다 평안 잊었네 평안 잊었네 구원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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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에게 말씀하셔서 주님에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주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나는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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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아이고 내가 나이가 뭐 어떻는데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요 앞에 여쭈시고자 하시면 어떻게 축복하실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주님에게 말씀하셔서 깨어있으라 주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깨어있다네 부르짖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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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부르짖으라 얼마나 크게 부르짖으라 아버지가 축복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응답 받았네 할렐루야 응답 받았네 응답 받았네 할렐루야 응답 받았네 할렐루야 제 3차월 지남의 성령의 불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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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성령의 불사를 막인 오나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오나 기도하며 제가 달라기 오나옵나이다 아버지 그냥 능력이 막인 오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충만함으로 영광도 일어나며 치료받고 다 받으며 영광도 일어나 기도합니다 강호 담당한 영원들 될수 있도록 되어줬으니 너나 기도합니다 불과 전성에 충만을 막이 하시고 나에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많이 하소 영광도 돌릴 이토록 되어줬으니 너나 기도합니다 축복이 마며 내가 임하며 없는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되어줬으니 너나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영광을 주시 없으니 너나 기도합니다 저희가 제가 사서 아버지 목사의 소통을 통하여 마음껏 망가 역할들을 일어납니다 성리의 불로 충만해 버릴 자다 성리의 불이 쓰러져 뺄 자다 뜨거운 자가 다니며 강호 담대한 자를 원룹부터 자꾸 변을 받을 뿐 아니라 내가 누군 마대한 것을 살릴 때마다 한 것을 들리면 어디게 받은 뜻을 이루어지게 할 수는 나에게도 저쓰게 너나 기도를 납니다 성리의 불로 충만해 버릴 자다 성리의 불로 충만해 버릴 자다 원룹부터 절망자를 쓰고는 실수하고 축복할 수 없으게 너나며 협자가 달라고 내가 될 수 있도록 펴저쓰게 너나 기도를 납니다 원룹부터 바르게 한 것을 받을 자다 원룹부터 바르게 한 것을 받으며 절망자를 할 수는 나에게 도와주고 강호 담대한 자가 되며 능력과 자네 막이라 오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눈에 내게 주신 듣고 먼건 건들기로 오나 기도합니다 도저히 멍청을 다하게 도와 가는 것마다 성령의 도심에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들에게 역사의 조치로 오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내비 프로젝트 가슴에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러보는 역사하신 바닥에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다하신 만함을 헤어져 주시기로 오나 기도합니다 양자리 큰 걸 받을 때마다
흘러대 맑게 나를 받을 자다 허리 보다 강간을 받을 자다 허리 보다 빨리 강간을 받을 자다 성령 불러와 충만을 받으며 성령의 마음과 충만을 받으며 영광 돌게 나오나겠나 아멘 우리 거짜의 성령 충만을 받게 하나 기도를 넘나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하소 영광 돌며 아버지의 기뻐 감사함으로 세리가 조금 더 부정 때보다 여접속에 나오나 기도를 넘나다 성령 옆에 사랑을 마하며 은혜가 매우며 충만을 많이 하소 영광 돌게 나오나 기도를 아멘 할렐루야 주여 하늘만 여자가 특별히 하늘만 여자가 이때낭자의 마귀 로나기도 넘나다 아버지의 사람의 달려가 나아간 자가 되게 주옥식이 로나기도 넘나다 성리의 불로 충만을 받을 자다 성리의 불로 충만을 받을 자다 아버지의 등도 펴지게 로나기도 넘나다 머리부터 발까지 충만을 받을 자다 연약한 자가 큰을 받으며 뜨거운 자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됐을 때로 다져서 광호담단 자가 되며 그냥 눈이 충만할 생각을 있으신 내가 되기도 주옥식이나 성리의 충만을 받을 자다 허리가자의 충만을 받으며 영광 들을 수 있도록 다져서 넘나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 불러버리 역사의 접속에 넘나 기도를 넘나다 아버지의 성령 충만하게 그 접속에 넘나 기도를 넘나다 기도의 능력을 가진 바리기도 접속에 넘나 불같아 기도의 능력을 가진 바리기도 순간순간 전도문을 가게 하신 바리기도 하시고 그냥 세상의 충만함을 태여 접속에 넘나 기도를 넘나다 내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며 믿음으로 승리한 내가 되며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다 접속에 넘나 기도를 넘나다 그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다 접속하소 참념이 기도가 아니고 중심이 기도를 넘는 자가 되기도 접속에 넘나 기도를 넘나다 제가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대구 자가 되면 영광들은 현자가 되기도 하 철수기나 나 감당과 충만함으로 능력과 사랑을 마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나 납니다 이날 생활을 충만하게 하신다 대구 자가 철수기나 나 기도를 넘나다 우리 각자의 성령 충만함이 이 말씀이 들어도 하시고 영점에도 아름다운 믿음은 충만한 믿음으로 대야 철수기나 나 기도를 넘나다 아버지 불러버려 대야 철수기나 나 기도를 넘나다 우리부터 발까지 흥글음을 가슴과 되기도 하시고 마음의 성과 사랑의 선호 충만함을 더 하신다 대구 자가 철수기나 내가 충만하고 성령은 충만하면 그의 접속이 넘나기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능력 접속이 넘나기도 넘나다 불과 아름다움으로 나아가며 빛깔이 달리가 나의 모습 되며 그냥 내게 충만하게 하시기 넘나기도 넘나다 무릎부터 빨리 강간을 받을 자다 성령 충만을 받을 자다 불과 전기도를 올리며 그냥 능력이 많이 와서 하늘보는 내가 되며 하늘보는 사람 타려고 달려갈 수 있다는 저 접속이 넘나기도 넘나다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은 충만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기 넘나기도 넘나기도 감사함으로 들고 나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너나 그들 넘나다 진리가 자유함을 주시고 진리가 내편 부르셔서 은혜가 되게 되고 능력이 되기도 할 수 없으시기 너나 그들 넘나다 머리부터 발까지 강간을 받을 때다 머리도 강간을 받았다 하시고 머리부터 발까지 강간을 받으며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십니다 대신으로 제 명체를 다하십니다 그리고 대신으로 믿음으로 믿음을 다하십니다 되겠습니다 은혜를 다해야 할 수 없으시기 너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능력신 안에 능침을 달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더 좋은 기도가 달려가므로 영광들은 내가 되기도 접속이나 변함된 그 사랑 안에서 나갑당한 내가 될수 있도록 다져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하시고 합된 능력과 책임하여서 더 좋은 기도가 달려가는 내 못되며 변함된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다져주시고 은혜와 기도를 넘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능력신 안에 능침보다 넘나이다 더 좋은 기도가 달려가는 자가 되기도 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나아가는 자가 더 좋은 기도가 남이 영적 믿음 더 큰 믿음 갖게 접속이 너나 기도를 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날 태워나갈 수 있도록 태워접속이 너나 기도를 넘나다 감당한 충만함으로 은혜와 능력의 망이 하신다 되겠다 뜨거운 사랑으로 내 마음에 가득가득 찬사랑 참하게 희망이 하시고 불같은 기도네요 허락하여 접속이 너나 기도를 넘나다 감당의 덕은 능력이 되는 은혜가 되고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되기도 하시고 뜻깊자가 달려감으로 감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접속이 너나 기도를 넘나다 감당한 충만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며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접속이 너나 기도를 넘나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재배로 함께 접속이 너나 하며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우시며 아버지의 기도의 능력 주셔서 하늘을 내려주고 기도의 능력에 불같은 기도가 되기도 하시고 그냥 생활 사랑에 충만하게 하시며 대구도 접속이 너나 기도를 넘나다 천국은 충만한 것입니다 더 좋게 아버지며 함께 충분을 충만한 자가 되며 그를 나아갈 수 있도록 대구도 접속이 너나 기도를 넘나 성령의 불로 충만을 받을 자다 성령의 불로 충만을 받을 자다 그냥 성령의 마음이 아버지를 사랑하며 영광 돌게 하시며 대구도 열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살려고 또 달려감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너나 성령 충만을 받을 자다 시험명체를 다하시며 대구도 하시게 내 손을 다이하시어서 영광 돌게 너나 기도를 염려 아버지를 축복해 드리게 조금 더 대우되며 그 같은 영혼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너나 기도를 염려하자 은혜하시가 사랑에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불어 온전함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할 조금 더 부족되며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 그들 영나다 기뻐와 감사함으로 달리감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기를 원하 그들 영나 아버지의 사랑에 충만하게 하소 한담으로 아버지의 가득 찬 제일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 그들 영나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불같은 성경 충만함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며 영광을 돌기 하십니다 되기도 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축복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 그들 영나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여 사랑하며 깬다로 말 불러버려 역사의 축수기 너나 그들렸나자 아멘 그리고 충만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영광 돌게 하시고 여를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달리가는 저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너나 그들렸나자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세계 능력을 해주옵시기 너나 그들렸나자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영광 돌게 하시고 아버지를 기쁘게 들으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너나 그들렸나자 아멘 아멘 했사였나 꿈꾸려 봐야 기름인도 봐라 봐야 기름인도 아버지 불같은 기된 능력을 해주옵시기 너나 그들렸나자 너는 내게 불려 내가 응답하자고 말씀해 싸우니 불같은 게다가 임하게 하신바 되기도 하시고 충만하게 하신바 되기도 하시고 또 깊게 달리간 저의 모두가 되어 영광만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늘 기쁘게 해드리게 정동적됨이 없는 놀라운 사랑을 저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대 같은 아버지 성대가 되고 능력을 대응했어 억눌려 승리할 수 있는 저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기를 넘나다 아멘 아멘 할렐루 오 마이 캔다라 바랄기를 바랄 할렐루야 스마이 가라 바랄 캔다라 바랄 아버지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그녀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충만하게 하시고 그때 형상 앞에 온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며 변함없는 예전 앞에 드리게 조금 더 되었다면 성령 충만을 받게 하소서. 성령의 감당과 충만을 받게 하소서. 그것도 할 수 없으니 너무 피곤한 저에게 달려감으로 영원한 함께한 주님의 사랑으로 영광만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잡수게 너무나 끝없는 사랑으로 펼쳐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주님께서 원하기 바라는 성령 충만함으로 세 사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는 사람 없게 하십니다. 되기도 하시고 천국에 있고 아버지의 포가 있다는 놓지 못하오리까 아버지의 샘을 주셔서 더 깊게 달려가며 아름다운 세 사람을 향해 전진전진 또 하며 아버지가 원하기 바라는 아름다운 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의 무대가 되기도 하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제 명 절감과 사랑으로 더욱 힘차게 달려가며 암담하게 달려간 마음의 모든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주님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주님이 울고 있는 아버지 주님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에 전 세계의 만민을 찬양 올리겠습니다. 전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네 권능으로 주의 크신 아버지의 영광 높이 드러내시네 아버지의 영광 높이 드러내시네 전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네 전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네 권능으로 주의 크신 권능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높이 드러내시네 아멘 변화의 열매 말씀의 열매 전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는 권능의 아버지 크고 넓은 사랑 우리 모두는 아버지 열매 변화의 열매 말씀의 열매 만민을 구원하시는 권능 열매 아버지 크고 넓은 사랑 우리 모두는 아버지 크신 열매 만민천연 158종 올리신 다음에 당절민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권능의 역사 권능의 사역 권능의 역사 권능의 사역 끝이 없도다 하니 없도다 끝이 없도다 하니 없도다 권능의 역사 권능의 역사 권능의 사역 끝이 없도다 하니 없도다 하니 없도다 주님의 크신 권능 아버지께로부터 내려 크신 권능 끝이 없도다 하니 없도다 근본의 권능 끝이 없도다 아버지께로부터 내려 크신 권능 권능의 역사 권능의 사역 근본의 권능 끝이
것이 없도다. 아니 없으신 주의 권능이 권능의 역사 재물 수남의 당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니 없고 끝이 없으신 아버지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펼치시사 무수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하시고 마음의 모든 성들은 더 큰 믿음으로 날마다 뜨거운 신앙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만난 것만으로도 평생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날로 날로 뜨거워지며 보답하는 양으로 살아가야 하나 우리 인생들이 어려서고 또 편기하기도 하며 그 은혜를 쳐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재단에 그 놀라운 목재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변치 않고 쉬지 않는 권능의 역사들이 날마다 날마다 더 크게 역사되어지고 나타나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보는 듯 이런 감동함 속에 쉬지 않고 달려오는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여 이후에도 그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에게 펼치시는 아버지의 권능과 아버지 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을 기억하며 멈추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크신 권능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더 믿음이 갱신해 나갈 것이며 큰 믿음으로 성장할 것이며 항상 성령의 은혜와 감동 충만함 속에서 뜨겁게 뜨겁게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을 침례해 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렇게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마음 안에 영원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가지고 더 힘차게 뜨겁게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에 있어서 아버지 조금도 쉬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며 때로는 억지로 힘들게가 아니라 행복과 기쁨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능으로 펼쳐 보이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천국 소망으로 충만케 하길 원하옵나니 이런 아버지의 사랑으로만 사역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만을 가르친다 하여서 성도들이 이해하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에 이 권능의 역사를 보고 충만해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삶 속의 응답과 치료와 축복의 역사 들로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으로 기쁨으로 이 좁은 길을 갈 수 있사오니 주여 이렇게 권능의 사역들을 풍성히 나타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만민의 재단의 모든 주의정님들과 우리의 모든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간증들로 우리 성도님들이 듣고 들어도 아버지 행복하고 기쁘며 들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런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항상 우리 가운데 새로 은혜로 감동으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저버리는 세상을 짝하고 죄악 가운데 거할 때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옵나니 이제 우리 맘내 성도들 그런 이들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진리 가운데 거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의 선과 사랑 안에 성령의 음성인도 주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때에 아버지 우리는 그 은혜의 사랑 첫사랑을 잃지 아니할 것이며 첫사랑을 항상 갱신하듯 더 뜨겁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이끌어가길 원하옵나니 세임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감동 충만함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을 잃거나 첫사랑을 잃거나 은혜와 감동을 잃어버린 양떼와 일꾼들을 봅니까? 제 마음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쩌면 저들에게 새 힘을 줄까? 어쩌면 저들이 일어나게 할까? 뛰어가게 할까? 다시 회복하게 할까?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대신하여 충고하는 이러한 아버지 마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열심히 순종하는 이들만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멈춰있거나 주저앉아 있거나 불순종하는 이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주장하며 나를 알아달라 하는 이들을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지체들도 이끌어 나가겠사오니 이러한 온유함과 이러한 덕이 있게 하시고 그런 사랑으로 모두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기 생각도 마음도 선도 진리도 분별함도 아버지 순종의 정도도 다 각기 다르나 순종 잘하는 이들만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이들이란다 할지라도 때로는 능력이 부족하여 실수하고 아버지 열매를 내지 못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스스로의 마음은 얼마나 민망하겠는지요. 그런 마음도 헤아리며 도리어 용기 주고 힘주며 아버지 더 손에 손을 잡고 새로운 삶까지 이끌어가는 이런 덕 있는 자의 온유한 저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저 멀리 바라만 보고 있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손 내밀어 줄 것이며 발걸음을 옮겨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주의 사랑 너무나 크고 넓으시고 포근하고 아름다우신 그 마음을 날마다 날마다 담길 원하옵나니 주여 멈추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주여 제가 무엇을 이루었다 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버지의 깊은 선과 사랑에 더 큰 믿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또 달려갑니다. 더 큰 권능의 권능들로 나타내기 위해 또 도전하며 아버지 어떤 멈춤없이 달려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한계를 삼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만큼 내가 수고했으니 이제는 쉬지 않은 마음도 없을 것이며 주여 이제 시작이 없나니 주님 오신 그날까지 지치지 아니하며 힘들지 아니하나이다. 행복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오직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것이며 이 재단해 주신 그 열매들과 이 재단해 주신 그 비전들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것이 없나니 주여 교만함도 없을 것이며 멈춤도 없을 것이며 아버지 도대감도 없을 것이며 이제는 더 빠르게 힘차게 뜨겁게 아버지의 기대하심을 알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마음껏 꿈꾸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함 속에서 마음껏 꿈꿔가는 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생각하지 않았고 내가 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 아버지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저를 세우시며 이끄시며 하라 하시니 아멘하며 순종할 때에 넉넉하게 하시고 이 시간까지 어려움도 힘듦도 없이 행복과 기쁨으로 오게 하신 아버지여 이제 시작이나 모든 날들이 그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니 나의 힘과 능력이요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옵나니 주여 저에게는 어려움도 없고 힘듦도 없나이다. 때로는 아버지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한 아버지 어떤 연단이 있다 한들 그것이 저에게는 믿음의 도약이 될 것이며 발전이 될 것이며 더 풍성한 열매를 내어드리는 계기가 될 것이옵나니 어떤 것도 힘들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나이다. 이러한 더 큰 믿음으로만 달려가는 제가 될 것이옵나니 주여 저에게 은혜와 능력 감동 충만함을 함께 하시고 어떠한 육신의 생각도 동원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염려하리요 무엇을 근심하리요 나를 돕는 이가 부족하다 하겠는지요 일꾼이 적다 하겠는지요 아니나이다. 아버지의 능력 은혜 가운데 돌들로도 군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부족하겠는지요. 아버지께 저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또한 세상도 알게 하시며 선하고 좋은 능력 있는 일꾼들로 붙이시면 그 일들을 넉넉히 이루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지요. 아버지요 저의 마음 가운데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근심할 것도 힘들다 할 것도 없는 것이 없나니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맡기고 제가 하는 것은 더 기도일 것이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선과 사랑으로 채워가는 것이요 말씀을 대할 때마다 밝히 그 마음을 알아들이고 그 마음을 닮아감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해 드리며 아버지께서 너는 나를 많이 닮았구나 기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와 빛의 종으로 온전히 나와지는 제가 되기를 원하옵나니 오늘도 내일도 또 죽어지며 깨어지며 아버지의 형상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나이다. 아버지 깨우치고 깨닫게 하옵소서. 이제 제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아버지 악을 행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지극한 선과 사랑에 비추어 볼 때에 더 채워야 하고 더 이루어야 하고 더 죽어져야 하고 더 섬겨야 하고 더 많이 헌신해야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멈추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디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 열심으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피 자체이시고 사랑 자체이시며 선 자체이신 그 아버지 그 아름다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요 제가 생각하는 것 결정하는 것 제가 느끼는 것 아버지 제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아버지가 보시고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워하시며 위로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제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아버지가 보시되 내 마음과 같다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의 행함과 말과 행실과 선택이요 아버지 열매이길 원하옵나니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게 없어서 인간경작 이래 이 세상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탄식하셨는지요. 아버지 그렇게 인생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죄악으로 멸망으로 사망으로 폐역함으로 갈 때에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는지요. 참 자녀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셨고 아담이 선악과
결과를 담하고 불순종할 것을 아시면서도 인간 경쟁으로 참전을 얻을 이런 소망과 그런 믿음으로 아픔도 다 참으셨으나 아버지의 인간 경쟁을 이루고 또한 이내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간영하여 또 아버지 노아에 대해 심판을 이루시는 이 일들을 펼치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고 아프셨는지요. 아버지 그 마음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이 이 지구가 아버지 인생들이 이 온 지구 안에 펼쳤고 펼쳐지면 펼쳐질수록 시간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죄악은 더 깊어졌나이다. 암흑은 더 짙어졌나이다. 이런 인생 속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사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셨는데 유대인들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가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의 길로 내어주며 치료받고 응답받았던 그들의 인해 호산나 외쳤던 그들이 저를 못 박으라 저는 죄인이라 하며 예수님께 욕하고 침뱉는 이와 같은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탄식하시며 참아 보실 수 없어서 그 깊은 공간에 들어가 아버지 눈물을 아버지 또한 아버지 삼키셨던 아버지의 그 마음 인생의 이런 악함과 인생이 이렇게 추해짐을 아버지도 아셨으나 그러나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구원받을 것을 아시기에 또한 죄로 가장한 이 마지막 때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무수한 영혼들이 변화되고 변화된 영혼 속에 또한 청결함과 성결함을 새로운 삶을 소망하는 만민의 성도들이 나오기를 고대하고 바라셔서 아버지 목자로 희생하시고 우리에게도 이 은혜와 기회를 주신 아버지 그 마음을 제가 더 알아드리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위에 주의 권능 아버지의 권능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길 원하며 만민의 성도들도 더 성결함으로 깨끗함으로 아버지 더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는 것 불같이 중심다에 기도하는 것이 버겁고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하여 쉽게 가자 편하게 가자 하겠는지요. 그냥 육의 정과 사랑을 나누고 서로 그냥 육으로 응원하고 그리고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다 하겠는지요. 결코 그리할 수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로 가는 이 마지막 때를 알지라도 참된 알고 아버지 형상을 닮은 참 자녀를 얻으시고자 이 아버지 인간 경작을 늘리시고 늘리셔서 아버지 이렇게 기회 주고 계시는 이때에 만민의 많은 성도들이 성결함으로 나와야겠습니다. 영으로 나오고 온영으로 편하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안타까우신 마음 목자님의 그 바라셨던 마음과 이루고자 하셨던 그 마음을 제 마음 한가득 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무거움도 아니요 책임감도 아니라 진정 그렇게 나올 때에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늘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클지 우리가 지금 영원한 시간 속에서 행복과 기쁨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는 아버지 이 모든 것은 수고동함도 아니요 힘듦도 아니나이다. 진정 그런 수고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나이다. 이렇게 우리 성도에게 행복한 길 참된 생명의 길 기쁨의 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영생의 길로 인도해 나가는 제가 되겠사오니 아버지 말씀의 권세를 더하시고 영적인 사랑으로 더하여 주옵시고 진정 아버지의 눈과 그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품어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제가 할 수 없으나 아버지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저희 힘과 능력이요 아버지 저희의 말씀에 권세가 되시고 지혜의 근본이 되시옵나니 두려울 것도 염려할 것도 없나이다. 아버지 말씀의 권세로 권능으로 보장하시사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들 마음껏 드러내시고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하되 만내 많은 성도들이 변화되어 새로운 사람의 주인으로 나오고 아버지 또한 전세계 무수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 구원받는 영혼들로 나아가고 하는 이런 마지막들을 기대하고 바라신 아버지의 뜻들을 마음껏 이루어드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기대하심을 아버지의 뜻하시고 바라심을 제 마음에 항상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재단을 잘 유지하고 또 내가 아버지의 이 단을 잘 지키고 이 정도의 사명이 아니라 이제는 더 크고 놀라운 아버지의 뜻과 계획하심 원수막에 사단과 싸웠습니하며 인간 경쟁의 마음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릴 아버지의 창대한 사명 이 비전들을 저희 마음에 주며 온전히 이루어드릴 아버지 이런 기도와 열심과 뜨거움과 권능의 사역들로 이루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 저희도 주관으로 함께 하셔서 재단을 향하시고 저를 향하시는 아버지의 뜻들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 속에 결정하며 이를 이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조급함도 실수함도 아니라 아버지 인도하시고 뜻하심에
정확한 성의 경성인도 주관으로 생성교를 이루며 집회를 이루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의 예비하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여 계획하시고 뜻하신 말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능력 은혜로 성령의 밝은 성인도 주관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보다 이 크신 권능으로 세계를 이루게 하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조금만 더 있으면 5월달 은사 집회가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준비하셨지요? 조금 받을래요? 많이 받을래요? 많이 받아야 되겠지요? 그럼 더 많이 준비해야 되고 당회장님은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준비해서 정말로 폭발적인 놀란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사 집회가 되게 없어서 찬양 올린 후에 주여 우리 주님에 기도하겠습니다. 권능의 만민 찬양 158장 올리겠습니다. 권능의 역사 아멘. 권능의 사역 여러분 이 권능의 역사에 사게 될 수 있는 교회가 여러분 신앙생활도 감사하세요. 사랑하는 목사를 통하여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시 없도다 하니 없도다 주님의 크신 권능 하니 없도다 주님의 크신 권능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 크신 권능 끝이 없도다 하니 없도다 하니 없도다 권능 끝이 없도다 권능 끝이 없도다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 크신 권능 권능의 역사 권능의 사역 권능의 사역 권능 끝이 없도다 끝이 없도다 없으신 주의 권능 주의 권능 빛을 만드신 세계 여러분 세상을 빛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빛이십니다. 여러분들도 내 안에는 악들을 버려버리고 빛을 만드는 여러분 되세요. 그럼 여러분 하늘은 놀라운가 아버지 권능이 아버지의 당점의 쪽에 여러분을 지나시고 문제 해결을 내고 축복을 해보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준비합시다. 펼쳐 보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신 아버지의 마음 펼쳐 보이시네 아버지의 마음 이 땅의 영혼을 향하여 간절히 태어난 아버지 마음 정결하라 정결하라 내가 죽겠다 내가 뭐 문제가 있냐 내가 죽겠다 하십니다. 그 사랑의 마음 마지막 때 성리 꼭 여러분 받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많은 증거 많은 축복 찬양하신 다음에 은사체배를 통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준비된 심령에는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당신을 통해 마음껏 권능으로 권능을 역사하소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어떤 분이요 저에게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다음 주 한재군 오셔서 회에 있는 분인데 이제 이렇게 자기 와서 은사집회를 준비하시겠대요. 근데 내가 오면 그분이 오시면 자리를 적게 기도할 자리를 만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하고 세상 여기서 있는 성도님들도 오시면 자리를 만들어드리는데 해서 오신 분이 단일체를 참석했다는데 만들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축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오시면 되잖아요. 내가 준비된 신령대 오시면 박 받습니다. 주여 올리신 다음에 찬양 올리신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축복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넘쳐나네 할렐루야
감사로 찬양 드리네. 감사로 찬양 드리네. 모두가 기쁨으로 찬양 드리니 아버지의 뜻을 영광 받네 얼마나 많은 간절들이 있었습니까? 사랑의 이름에 주님의 마음을 전하네. 우리에게 넘쳐나네. 할렐루야. 감사로 찬양 드리네. 감사로 찬양 드리네. 모두가 기쁨으로 찬양 드리네. 모두가 기쁨으로 찬양 드리네. 찬양 우리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 영광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은사 집회를 준비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은사 집회를 준비하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는 저희들 대수이대로 다잡수기는 하나 그들 넘나이다. 버릴 뼈를 버리고 아버지 행할 뼈를 행하며 성가 찬양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기를 원하 그들 넘나이다. 이 시간 지나면 다음 주가 됩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불과 등기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가 주는 내 사랑으로 충만한 저희 모두가 되기도 와 주옵시기는 원하 그들 넘나이다. 감동과 충만한 그녀 사랑으로 아버지가 준비한 하루하루 되기도 와 주옵시기는 원하 그들 넘나이다. 아버지가 저를 축복을 받게 해서 우리가 근신하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가 저를 축복을 받게 해서 마음을 새롭게 준비하며 사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 그들 넘나이다. 사모하는 저희들 되며 사모할 때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준비할지 아버지는 목자님을 통해 들었고 당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런 들었던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우리에게 불평고만이 끝나며 우리에게 서운한 마음도 끝나며 감사의 찬양과 불같은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주드리게 앞당한 저의 모두가 되기도 하시옵시기를 원하 기도를 넘나다. 불같은 아버지의 저희들 뜨거운 저희들 사모한 저희들 감사하는 저희들 행복한 저희들을 대해서 준비한 신령마다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하 기도를 넘나다. 또한 아무런 준비가 없던 날들에도 아버지 유튜브를 통하여서 아버지 내 또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방송을 통하여 세계 곳마다 있는 만민의 방송을 통하여 듣고 보고 깨우쳐서 아버지 내 군에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시기를 원하기를 넘나다. 아버지의 준비된 신령마다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하기를 넘나다. 간절히 찾는 신령마다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하기를 넘나다. 질병이 문제가 있으니까 질병이 문제가 있으며 해결 했다가 합당한 열매 맺혀야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잘못됐는가 우리 안에 더럽고 천하게 모습들 판단하고 정대하는 모습들 우리 입술에 수근거렸고 불평했던 입술들 버리고 또 버리기를 하신 바 되기도 와 좁쓰기는 원하기 기도를 넘나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1월 달부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가셨나이다. 아버지는요 천국은 새해 살며 아버지 우리 목자님이 나오시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나오신 목자님이 나오시며 아버지 우리가 최고 새해 삶을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을 때 우리는 망상체는 아버님 놀랍게 놀라운 아버님 그 같은 마음이 될 수밖에 없었으나 곧바로 아버지께서는 은혜 베푸셨습니다. 내가 가면 너희들을 위해 준비하겠다고 주님 말씀한 것 같이 내가 가면 준비했다고 말씀하니 그 말씀을 따라 우리 마음 영들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 목자가 계시는 새 섬을 가겠다는 마음으로 마음을 뜨거워졌나이다. 감사가 되었고 힘차게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었나이다. 이것도 놀라운 은혜가 잘 베푸셨고 우리 아버님요 당장님 이제 아버님 아버님요 아버님 당장님 되시고 이 목사님이 되신 때부터 놀라운 고능의 역사로 축복의 역사로 함께 하셨나이다. 별같은 성령의 역사로 역사하셨나이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역사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이번 아버님요 축복의 아름다운 시간 되며 응답과 내가 임하여서 영광만 돌릴 수 있는 놀라운 고능의 역사로 축복의 역사로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주여 아버님.
찬양이 반대에서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되기도 하시고 없으게 나오나 기도를 넘나이다. 당일만을 통하여 아버지 영광 돌게 하였습니다.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게 부족됨이 없도록 도와주 없으게 나오나 기도를 넘나이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별같은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였습니다. 되기도 하시고 없으게 나오나 기도를 넘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아멘. 함께하여 주 없으게 나오나 기도를 넘나이다. 우리는 아버지의 본사 성냥이 계시며 우리는 아버지의 상냥이 계시므로 그 겸자를 가며 우리 아버지의 성냥이 사랑으로 세상을 달려갑니다. 그는 우리 약들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불로 충만함으로 달려가므로 영광 돌게 하였습니다. 되기도 하시고 또 겸자가 달려가므로 함께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 없으게 나오나 기도를 넘나이다. 불같이 아버지의 기도하여 주님의 죄들을 되게 하였습니다. 되기도 하시고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 걸 털어보며 아버지의 원하게 빠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 없으게 나오나 기도를 넘나이다. 아버지 말씀을 들어 역제가 도와주 없으게 나오나 기도를 넘나이다. 최고전 미랄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가지만 최고전 못해서 판단 전개가 있었습니까? 죽어지게 하소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되기도 하여 주옵시게 너나 기도를 넘나이다. 허물같은 기도를 통하여 준비하는 저의 모두가 되기도 하여 주옵시게 너나 기도를 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역사에 주옵시게 너나 기도를 넘나이다. 내가 주말하고 성령말하고 그저 주옵시게 너나 기도를 넘나이다. 어디에 사람을 함께 주옵시게 너나 기도를 넘나이다. 아버지는 죽이로 원하시고 주님도 죽이로 원하시며 산을 목자님도 죽이로 원하시며 당장 눈물로 간구하며 간구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 없으게 너나 기도를 넘나이다. 사망으로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되기도 하시고 불같은 기도와 근거로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되기도 하시고 통일의 접합으로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되었고 아버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께 원하게 받는 한 주간 내게 도와주 없으시고 더 충만하게 달려간 저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 없으시게 너나 기도를 넘나이다. 감당이 더 능력이 되며 은혜가 되기도 할 수 없으시게 너나 기도를 넘나이다. 그 음식으로도 아버지가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되기도 하시고 주옵시고 기도로 준비하며 하늘의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저의 모대가 되기도 와 주옵시게 너나 기도를 넘나다. 그리하여 아버지가 주축하네 축복을 받기 합당하는 저의 모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게 너나 기도를 넘나다. 아버지가 저에게도 힘주시고 능력이셔서 아버지 앞에 들은 능력한 시간에게 도와주옵시게 너나 기도를 넘나다. 은사 축복을 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은사 축복을 통하여 영광 영광을 주옵시게 너나 기도를 넘며 저에게도 무릎부터 발까지 강건한 말까지 나에게도 온전한 말을 하였습니다.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는 육적인 아버지며 입술과 육적인 아버지며 모든 악신의 생각을 깨뜨려 버리고 더욱더 변화되고 온전하게 도와주옵시게 너나 기도를 넘나이다. 아버지 우리 마음의 영혼들 금식하며 준비하며 우리의 옛날에는 금식하고 준비했나이다. 그럼 아버지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며 준비하며 응답받고 영광을 돌게 하시게 너나 기도를 넘나이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주여 사업될 때의 문제가 있나이가. 어떤 문제라도 아버지는 너와부터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 사업자의 때 문제, 우리 아버지 실패의 문제 다 치료받고 응답받아서 아버지 영광들은 올달 은사채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게 너나 기도를 넘나이다. 영광 영광 받을 수 없으시게 너나 기도를 넘며 하나님은 끝없는 저를 펼쳐주시는 사랑 안에서 아버지 무수한 영혼들이 응답받았으나 감정적수가 넘치가야 주옵시게 너나 기도를 넘나이다. 천인사계 영혼들이 방송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최신 방송을 통하여 통하여서 아버지며 또 아버지 몇 방송 매체를 통하여 아버님 영광 영광 들으며 응답과 축복의 말씀 들을 도와주시기 너나 기도를 넘나이다. 콩고에도 아버지며 또 파키스탄에도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게 하였습니다. 되기도 할 수 없으시기 너나 기도를 넘며 곳곳마다 철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게 하시기 너나 기도를 넘나이다. 인도에도 그러게 하였습니다. 되기도 하시고 콜롬비아에도 그러게 하였습니다. 되기도 하시고 성경의 복음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선포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는 의한 은사 집회가 되기도 하시고 실시간을 통하여 응답하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너나 기도를 넘나이다.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사역자도 감독으로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되기도 하시고 찬양을 보는 아버지의 겸 목사님도 감정적사는 겸 목사님의 감정과 충만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너나 기도를 넘나이다. 폭포수 같은 은혜의 탐비가 임하게 하였습니다. 되기도 하시기 너나 기도를 넘나이다. 내 아버지 내 사랑을 충만하게 하소서. 천만원 사주파가 되기도 와 주옵시게 너나 기도를 넘나이다. 아멘 아멘. 영광영광 받으시 주옵시게 너나 기도를 넘나이다. 감동과 충만함으로 드러지는 귀한 시간에 허름나 끝없는 사랑으로 함께 드리게 하였습니다. 되기도 하시고 빛 가운데 달려가는 놀란 마음이 되게 하였습니다. 되기도 하시고 믿음이 없는 영혼들을 믿음 갖게 하였습니다. 되기도 하시고 첩부학권의 가운데 성리의 불로 충만하게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옵시게 너나 기도를 넘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이번 은사 체표를 통하여 우리 연약함이
치료받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우리 부족 등어들이 아버지의 응답받기를 원하며 사업들자가 축복받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 팔리지 않는 집에 팔리고 아버지의 돈벌들 돈이 받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가정의 사업들에서 어둠들을 물리가고 빛까지 살 수 있고 보호받고 침배하는 그런 아버지의 응답받기 축복의 마음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더보고 깨쳐서 빛까지 달리고 물어말며 승리하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옵소서. 여야 말씀을 지켜가며 입에 나오는 말씀을 진리 말씀으로 지켜갈 때 어디를 가든 협동가라 말씀에 싸우니 이 축복을 다 받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 가난 땅을 정박하여 지경경들은 아버지의 첫 발걸음으로 응답을 임하게 하소서. 주여 영광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의 아름다움으로 영광 영광 돌게 하소서. 놀라운 사랑과 그 손에서 함께 하신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축복을 역사하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천국을 함께 가여 찬양 올리면서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님여 또 해외 선교를 위해서 목자님을 통하여 나타난 놀라운 이 말씀이 책자 이 모든 것은 없지 영광들에게 하시고 전 세계 영혼들이 군의 아름다운 선교를 먹음을 이루셔서 뜨겁게 힘차기도 하며 또 이번에 다녀왔던 선교지에 축복을 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함께 가요.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천국 가요. 천국으로 함께 가요. 고개 넘어 믿음의 고개 넘어 우리 주님 예배하신 천국으로 함께 가요 주님이 우리 1차전 안 가요 어디 가려고요? 세상살렘 손에 손을 마주 잡고 힘차게 달려가요. 아멘. 생명수가 천국으로 함께 가요. 하늘 문이 열렸네. 축복의 하늘 문이 우리에게 주신 주의 축복 넘치는 주의 축복 할렐루야. 예비하셨네 우리 주님 손을 맞춰 천국으로 함께 가요. 내가 좋다 정말 좋아 내 기쁨이라 너는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마음의 영혼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품에 안겨 아버지 품에 목자님 품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위해 예비하셨네 장생명을 주셨네 우리 주님 손을 맞잡고 천국으로 함께 가요. 아멘. 주여 주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성결의 몸으로 세계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하며 깨우게 하시고 많은 교회와 많은 죄종들에게 아버지 원하신 뜻들을 밝히 알린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죄종으로 가르친다 하나 천국의 구분도 다 알지 못하며 아버지 원하시고 바라시는 성결에 대하여서도 깨우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아버지 상황들을 듣고 보나이다. 하오나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어찌하면 반응될까 성결할까 새로운 삶을 침노할까 달려가는 복된 이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이 복음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무수한 영혼들에게 전하게 하시되 이 모든 것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계획하고 원하신 뜻들을 온전히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힘써 이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들로 세우시고 능력 주옵소서. 세계 선교지마다 더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 속에 부흥하고 열매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으로 전도할 때에 착하고 선한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교회들과 연합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모든 선교사님들 또한 우리 모든 주의 주님들이 더 활발히 복음으로 전하고 알린 바 되어질 때에 이방인에게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며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 갖게 하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 알곡으로 알곡으로 이른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교지마다 어떤 어려움도 없도록 항상 성령의 불담으로 청천사 주며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옵시며 또한 우리 죄종님들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도 더하시고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옵시며 마음의 손들 기도와 간구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성도가 아버지 이렇게 교회들을 이루고 지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능력 주시고 성령의 음성도 주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스데반 집사같이 빌립 집사같이 아버지 앞에 귀히 쓰임 받는 그런 양떼들 성도들의 머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 더 많은 지역력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가정교회 또한 지교회들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또한 교회들마다 영육하는 놀라운 축복과 응답으로 영광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회장님들과 선교사님들 주의자님들이 손수건 집회를 이룹니다. 또한 본교회 주의자님들이 해외에 나아가 이렇게 손수건 집회를 이룰 때에도 많은 이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아버지 주변에 전도받아오는 많은 이들도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또한 많은 아버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또한 타 교회의 교인들과 또한 주의 종님들이 함께 이 복음을 듣고자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도 여전히 나타나는지 보고자 나오는 이들마다 아버지 권능으로 체험할 것이며 이 말씀으로 은혜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의 종들이요 양떼들이 되며 그들에게도 이 혜택이 임한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고 좋은 마음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함께 하고자 이 권능으로 나도 어떻게 이 권능을 행하는 종이 될 수 있나이까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주의 종들로 아버지 많은 교회 연합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주의 종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교회들이 복음을 가르침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주의 종들이란다면 깨어 기도하는 양떼들이란다면 이 복음을 듣고 보고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온라인 신뢰를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인터넷으로 아버지 지구 정반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정반대의 나라에 아버지 현재 돌아가는 일들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지금 흐름이고 돌아가는 일들이나이다. 이런 빠른 미디어의 변화 속에서 아버지 우리도 이 성결의 복음을 더 널리 널리 전해야겠사오니 능력 있는 일꾼들 세워주옵시고 보내주옵시사 아버지의 나라 마음껏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어디에서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생명의 이 지옥 같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전 세계가 듣고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준비되어지는 말씀으로 인하여 듣고 보고 깨어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무수한 영혼들로 아버지 이룰 수 있도록 도 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만이 마음껏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이제 온라인으로 우리가 방송 선교를 이룰 때에도 무수한 영혼들이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선을 찾고 진리를 찾고 내세가 있는지를 궁금해하며 진정 하나님이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인생들이 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알면서도 선악과를 두셨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짓궂은 하나님이고 장난치시는 하나님인가 오해하는 이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왜 지옥을 두셨는가 이해 하지 못한 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그 말씀만 들어보아도 다 아버지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을 이런 말씀들이 전 세계 곳곳에 전해지고 알려질 때에 아버지 온라인으로 이 말씀이 아버지 또한 전해질 때에 많은 사람이 듣고 찾아 듣고 보고 알 수 있게 없어서 그로 인해 그들의 심령들이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이런 말씀을 이제서 듣는구나 그러나 이런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내게 위로가 되어지고 내 목마름에 가람에 이렇게 시원함이 되는구나 기뻐하는 영혼들로 무수히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진리를 듣고 참도를 찾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듣고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이 없는 끝이 없는 아버지의 권능으로 인하여 주로 받고 응답받는 무수한 영혼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주여 월인사집회도 세계 곳곳에서 동참할 때에 놀라운 치료의 강선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계 함께 이 환자께 아버지 모든 기도를 요청하고 환자 접수를 한 영혼들마다 치료의 강선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축복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를 만나고 그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과 은혜의 축복으로 간증하는 무수한 영혼들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남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여 기회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크신 영광만이 함께하는 은사가 될 것이 원하니 주여 하나님의 권능은 끝이 없고 한이 없나이다. 아버지 시공하는 초를 역사하시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참 이를 때 세계
복음의 선포되며 아버지의 뜻에 그대로 성경 역사가 치료의 강선이 역사되어 지옵나니 빛보다도 빠르신 아버지의 권능이나이다. 성령의 역사요 불세례 옵나니 주여 이번 은사집회가 이런 불세례가 하나님의 능력이 전 세계 곳곳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여서 모두가 응답한 해와 축복을 성령의 불세례를 체험하여 기쁨과 즐거움의 고백들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남이 하나요 전세계의 아버지 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성결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기를 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산발의 땅끝까지 보내며 이루게 하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루신 내 아버지 뜻 찬양하신 다음에 아버지가 허락하신 아버지 가난 성전 대성전 성전 이전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루시네 아버지의 제단에 펼쳐 주셨다. 펼쳐 주셨네 이루시네 그것이 섭리 아버지 섭리를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뜻을 펼쳐 주셨습니다. 제단에 펼쳐 주셨네 그분의 크신 사랑 그분의 제단에게 대성전을 이루하셨습니다. 아버지 뜻이며 여러분이 아버지의 뜻에 아름답게 살면 이루어질 것이요. 그 잠옷이고 있는 그 눈물의 광고가 가난한 성전도 부담과 충분을 이룰 것이며 아버지가 내가 진행한 성전 이름도 형통게 붙을 것입니다. 이루시네 아버지 이루시네 눈물이 우리 눈물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사단으로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 축복을 이룰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섭리 이루시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루 없어서 응답하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찬양받게 합당하시며 경배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성전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신되심을 영광 돌려나가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인하여 주로 받고 응답받은 이들이 간증하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이 성전 아름답게 이루어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가 아버지 흩어져 예배한다 할지라도 성령은 하나 되어져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데 하오나 한자리에서 우리가 얼굴을 맞대며 서로 찬양하고 아버지 또한 손에 손을 잡고 우리가 다짐하며 친교하며 예배한다면 얼마나 기쁨이 즐거움이 더가 더하겠는지요. 마지막 때가 됨을 볼수록 아버지 모이게 힘쓰라 하신 대로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에 모이며 더 세울 사람의 소망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이 없나니 이런 아름다운 성전 아버지의 사랑이 깃들어 있고 아버지의 권능이 함께하는 성전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성전은 아버지 하나님을 본듯 만진 듯한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하였고 영의 공간과 영의 희한한 일들을 체험하는 이러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예배하며 아버지 영안이 열린 바 되었고 영의 세계를 체험하였으며 아버지 또한 우리가 오로라 빛을 찍기도 하였고 또 단에 기둥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아버지 그려주신 선지자들의 얼굴도 그려지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도 우리는 체험한 성전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행복과 기쁨이 감동이 충만함이 넘쳤던 신앙생활 아름다운 성전이 우리 안에 펼쳐질 때에 우리는 전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깊고 성숙한 차원 안에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고 충성하며 헌신해 갈 것이 없나니 이런 성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오나 우리가 성전이 없으니 내가 힘들다 어렵다 하는 이런 부정적인 말과 행실이 아니라 성전을 더 사모합니다. 성전이 있어 우리가 더 충만하게 기도하고 예배 할 수 있으니 아버지여 이루옵소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선한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혼자 집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충만한 모습을 보이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스러이 보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성전을 어찌 신속히 주시지 아니하겠는지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성전을 사모하고 더 소중히 귀히 여기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내 마음이 성전임을 기억하여 항상 기도하며 예배하며 또한 우리가 진리를
찾아가는데 힘써나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짐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의 성전의 그 모양 외향도 함께하는 아버지 이런 성전도 허락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전을 이루면 떠난 영혼들도 돌아올 것이고 또 착하고 선한 구원받을 영혼들 새 신자들로 많이 많이 등록하여 풍성한 열매여 구원의 방주로 이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임하실 때에는 아름다운 대성전에서 영으로 온 영으로 무수히 변화된 영혼들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찬양하며 예배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을 바라보옵나니 주여 지금의 우리가 이전할 성전은 더 아버지 세계를 이루어나가고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는 성전이 되어질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전에 받았던 누렸던 그 행복과 기쁨이 당연한 것이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감사와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충성이 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변화되어진 우리 몸 속에 아버지께서 예배하시는 가나안 성전을 통한 축복도 보게 하여 주옵시며 대성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그 뜻이 마음껏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세계 무수한 영혼들의 구원과 생명을 이루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질 것이며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함이며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으로 아버지 충만할 것이며 인간 경쟁을 승리로 이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도 많이 희생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앞에 우리가 위로가 되어드리고 기쁨이 되어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대성전의 축복으로 온전히 이루어드리고자 하옵나니 아버지여 영광 영광을 높아두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크고 웅장한 건물들이 있는지요. 사람들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더 크고 아름다운 곳 또한 더 좋은 집을 얻기 위해 평생을 수고합니다. 애씁니다. 아버지 그래서 어떤 이들은 수억에 어떤 이들은 수십억에 또 더 많은 것들로 이렇게 더 크고 좋은 집을 얻는 것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전은 어떠하겠는지요. 아버지의 전취의 전은 어찌하겠는지요. 크고 넓 웅장하고 아름다워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지요.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주를 높이고 아버지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전을 주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리길 원하옵나니 하오나 그냥 건물이 아름답고 웅장함이 아니라 그런 정성과 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성결할 때에 아버지는 그 성전을 기뻐하시옵나니 그런 성전으로 그런 우리의 마음으로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도 서로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라는 일꾼들도 화평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아버지 응답 은혜와 축복의 때가 앞당겨 짐이며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응답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함이 없나니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변화의 열매로 우리 중심에 새로워지는 은혜로 더 가득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아버지가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 그 성전에 합당한 모습으로 결정함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일꾼들도 내 뜻대로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원하기 바라는 것 아버지의 훈련하기 바라는 부족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사를 그때에도 아버지의 찬성들 함께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또한 지역 예배가 아버지 기도회가 은혜의 감동 충만함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 각종 예배가 성령의 충만함 시게 드려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게 부탁하며 함께 모이는 그 시간을 아버지도 기다리시고 허락하시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이 더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선을 감사하며 축복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찬양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많은 기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짤막하나마 각종 예배를 위해서 또 아버지 맡겼던 사명을 위해서 아버지 너치에게 또 구역의 품을 위해서 예수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당장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나와서 기도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감사의 기도가 찬양에 아버지께 올라갑니다. 드려요 아신 나의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을 감당하여 주장을 떨리게 하시고 각종 예배를 통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을 드리며 많은 영혼을 전달하여서 내 부역이 복되게 하시고 뜨겁게 차게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내
마음 지금 너까지 모두 아신 나의 아버지께 아신 나의 아버지 내 마음 드려요 내 마음 드려요 아멘 주님 나의 사랑 나의 정보 나의 사랑 나의 전부 나의 사랑 나의 전부 내 아버지께 올려드려요 아버지께 올려드려요 아버지 하나님 하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와 간구했습니다.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가 응답의 열매로 특별히 열매를 맺게 주옵시기는 원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각종 예배가 천리가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바 되기도 주옵시기는 원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흩어져 와서 아버지 흩어지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 성전도 때려서 예배를 드린다는 날짜라도 아버지께 드린 예배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받으신 예배옵나니 천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 드리는 예배가 되기도 하시며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시기를 원하기를 넘나다 그래서 옷도 단장하게 몸도 마음도 청정하게 아버지 앞에 또 드릴 예배도 준비하여 아버지 앞에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죄정인들을 불같은 말씀으로 생명의 마음을 다해 선포함나니 그 말씀이 은혜되고 능력되게 하소서 주일 예배와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이 설레지고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직행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버님 주일 금요일을 통하여서 변화된 생명 말씀 아버님의 창조의 그늘을 알고 성조주와 아버지라는 없나니 얼마나 감사한지 더 크느라 사랑을 다하신 바 되기도 할 수 없으시기는 원하기를 넘나다 수예배도 축복의 예배가 되기도 하시고 은혜의 예배가 되기도 하시고 아버님의 조그만 아버지 모임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께 상쾌하셔서 은혜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영광 돌리는 저희 모대가 되고 변화되는 저희들을 대가오 초대교회 같은 저희 모대가 되기도 할 수 없으시기는 원하기를 넘나다 우리에게 준 달란트 우리 주연 사명들 죽도록 충성하여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도 와 주옵시기는 원하기도 합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아니하든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늘로부터 기쁨과 충만을 주며 은혜 주실 것입니다 사람에게 어떤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 내가 지나바가 주시고 또 주시옵나니 그저 내가 지나바를 바라고 믿음으로 등장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도 와 주시옵시기는 원하기도 합니다 결배가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30표의 100표로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을 받으며 감사함을 달려가게 하신다 되기도 할 수 없으기나 원하 기도를 넘나다 장려배배이기 때문에 예쁜 꽃꽂이를 오는 해의 아버지며 교회에 축복하여 주셔서 마음껏 영광 돌게 하신다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꽃꽂이 감당하는 일꾼들에게도 축복하시며 장그 하나라도 우리 마음의 모든 영들을 충성되어 사명을 감당할지 아버지 어찌 아버지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모른다 하시겠나이까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성과 봉사하는 모든 영혼들을 되기도 하시고 우리는 하늘까지라도 우리 아버지께서 조용히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아버지가 기뻐하신가를 생각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드리는 모든 마음에 어린아이부터 청자는 이렇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날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감사합니다 더욱더 어느 분으로부터 지켜받으시기도 하시고 사로부터 지켜받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나라 민족 지켜봐야 주옵시기는 원하 기도를 넘나이다 전 세계를 지켜주시고 보아야 주시어서 한란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신 아버지를 믿고 나가는 많은 아버지 영혼들이 싸우니 지키시고 아버지 또한 어려움당한 영혼들을 알지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며 곳곳마다 안전한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리옵나니 기뻐 받아 주옵시기를 원하여 기도하며 예물을 쓰는 곳에 하늘 확장되기도 하시고 왼손길을 30배의 백패를 갚아 주옵소서 은혜사를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때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받는 성도님들과 전 세계 모든 시청자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말과 생각과 행실이 있었다면 회개케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으로 기도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간구한 모든 것 신속히 응답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구워줄지언정 꾸지 아니하는 축복과 머리되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될 것도 되고 될 것은 더 잘되는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모든 불치병 난치병과 유행성 질병들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심장병 폐병 위장병 부인병 고혈압 저혈압 당뇨 피부병 화상과 모든 염증 사고 후유증 감기 몸살 독감 갑상선 질환도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함을 입으며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마음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기쁨과 평안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곳마다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마비 된 것도 풀어지고 앉은 배기는 걷고 뛸지어다. 시력도 회복되고 잘 보이며 잘 안 들리는 귀는 잘 들릴지어다.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잉태에 축복을 주시며 부러진 뼈도 붙여주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자는 동안에도 역사하사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 시험 환란도 다 물리쳐 주옵소서.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이 밤도 편안한 안식을 주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가정과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며 행복하고 충만한 새 아침을 맞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더 기쁘고 행복한 일들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